전기공학과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공기업 입사를 위해 전기기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서류 전형의 가산점뿐 아니라 전공시험에 대비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학도라면 꼭 도전할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1월 2일에 시작하여 최종 합격은 10월 1일이었으니 약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 3월 4일 1회차 필기시험까지 두 달, 4월 15일 1회차 실기시험까지 약 한 달 반, 그리고 6월 30일 실기시험까지 약 두 달. 그래서 실제로 공부한 기간은 5, 6개월 정도 소요했습니다. 사실 대학생이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빠듯한 일입니다.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작품 등의 일정과 맞물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확신과 열정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친구의 추천으로 배우락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타사와 다르게 환급 시스템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인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정해진 시간에만 강의를 듣는 학원과 달리 인강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필기 과목 중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과목이 제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과목은 수치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기 설비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우락 강의에서 최신 기출에 대한 해설 강의가 제공되어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은 후 그 내용을 책의 이론과 대조해보고 그것을 암기하는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기 기출 해설 강의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처음 접할 때 해설 강의를 병행하여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윤성만 기술사님은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력공학, 실기의 단답형 등 대부분의 강의를 담당하시고 간단 명료하면서 핵심을 콕콕 짚어주는 스타일이십니다. 저랑 제일 잘 맞는 성향의 교수님이셨고 무엇보다 전기기사라는 시험에 특화된 강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최한호 기술사님은 제가 전기기기와 시퀀스에 겁을 많이 먹고 못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한호 기술사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대학 강의에서 이해 못하던 부분을 오히려 많이 알아갔습니다. 강장규 박사님은 전자기학과 수배안전 설비를 담당하시고 전반적인 내용 설명과 더불어 그에 따른 관련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십니다. 조금 더 과학적이고 사고력을 키워주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황민욱 기술사님은 사실 강의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인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별의 난이도에 따라 중요도를 선정해 주시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은 특히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 이론을 탄탄하게 학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사실 60점을 넘을 수 있는가 없는가이지만 기사 취득 이후를 생각한다면 필기 이론의 완벽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력을 쌓아 기술사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는 생각입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